안녕하세요. 제이바입니다. 오늘은 천연 밀랍과 에센셜 오일 딱 두 가지 재료만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천연 왁스 타블렛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침실, 서재, 옷장, 화장실 등에 두면 공간을 향기롭게 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아기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향초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왁스 타블렛을 추천드립니다. 제이밤의 레시피 천연 왁스 타블렛입니다. 천연 밀랍 또는 소이왁스 50g을 중탕 또는 전자레인지로 녹여줍니다. 중탕할 때에는 중불에서 천천히 저어가며 녹여주시고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에는 30초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서 녹여줍니다. 참고로 천연 밀랍의 녹는 점은 62도에서 65도씨입니다. 녹인 천연 밀랍의 온도가 5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에센셜 오일을 넣어줍니다. 에센셜 오일은 1.5ml에서 2.5ml를 넣어줍니다. 천연 밀랍 50g에 3에서 5%입니다. 취향에 따라 좀 더 강한 향을 원하실 때는 5% 이상을 넣으셔도 됩니다. 에센셜 오일입니다. 침실에는 라벤더, 스윗 오렌지, 일랑일랑을 추천드리고 공부방이나 서재에는 레몬, 페퍼민트, 로즈마리를, 화장실에는 레몬그라스, 유칼립투스, 사이프레스 등을 추천드립니다. 이 외에도 좋아하시는 향의 에센셜 오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에센셜 오일을 첨가한 후에는 천연 밀랍이 굳기 전에 가지고 계시는 실리콘 몰드나 공병에 부어줍니다. 이 상태로 굳혀서 사용하셔도 되고 다양한 재료로 장식해서 좀 더 특별한 왁스 타블렛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. 몰드나 공병에 부은 천연 밀랍이나 왁스가 윗부분이 조금 굳었을 때 집에 있는 원두커피나 말린 과일, 장식품, 시나몬 스틱, 말린 꽃이나 허브 등으로 장식하시면 됩니다. 몰드에서 꺼낸 왁스 타블렛은 못이나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줍니다. 왁스 타블렛을 이렇게 천연 재료만으로 심플하게 만드시거나 아니면 장식을 더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드신 후에 어느 공간이든지 천연향으로 향기롭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제이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